모셔왔습니다. 어때요?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? 이순신 씨? 나는 마음에 안 드네. 농담이야. 아저씨가 진짜... 저기 포토홀 보여? 저기 한번 서는 게 꿈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. 앞으로 난 널 저기 세울 생각이야. 이제 내가 누군지 좀 알겠니? 제노씨! 야, 최연아 축하한다. 영화 좋다고 소문 자세하더만. 고마워. 뭐 시사회까지는 안 와줘도 되는데. 고맙긴 뭘, 당연히 와야지. 근데 누구? 우리 회사에서 요즘 주력하고 있는 신인이야. 비장의 카드라고나 할까? 아, 그래요? 매력 있으시네요. 나 바짝 긴장해야겠는데? 아니, 아저씨. 지금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야? 계약서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라.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니야. 아저씨. 아이고, 홍 기자님. 아, 오랜만이에요. 신진아 대표님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연기자예요? 나중에 차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들어갈까요, 이순신 씨? 아, 뭐야? 순신 씨. 뭐 하시는 거예요? 저 데리고 무슨 신데렐라 노래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? 내가 그렇게 한가하고 만만해 보여요? 나도 한가하지 않거든? 알았어. 앞으로 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일단 타.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. 아직도 얼떨떨해? 뭐 하긴 뭐 네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. 이제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겠지. 참, 트라우마란 게 무서워. 그렇다고 세상 사람 전부를 사기꾼으로 보면 안 되지. 사기당한 얘기 들었다. 뭐 그 일은 나도 유감이야. 요새 이쪽이 조금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. 어? 온갖 추잡한 욕망과 협잡이 난무하는 곳이지. 자, 이번엔 사기가 아니라 정식 제안이야. 우리랑 계약하자. 계약금도 줄게. 사기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략 벌충할 수 있지 않을까? 저기요,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? 뭘 보고 저한테... 너한테 볼 게 어디 있어? 널 인정해서가 아니야. 날 인정해서지. 네? 그러니까 네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거라고. 그러니까 내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.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. 어차피 너한테 손해볼 게 없어. 너 하늘에서 행운이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. 싫습니다. 뭐가 싫어? 싫다고요. 지금 그쪽에